서울의 한 밴드 연습실. 귀에 익은 선율이 들립니다. 조용필 씨 노래 아닌가요? 단발머리. 그렇죠. 단발머리를 연주하는 이분들, 조용필 씨의 팬클럽입니다. 오, 팬클럽이세요. 안녕하세요. 이재진입니다. 그 조용필님은 어떤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이렇게 직접 조용필님의 곡을 연주하면서 표현하는 그런 밴드입니다. 여전히 왕성한 활동으로 새로운 밴드를 불러모으고 있다는 조용필 씨. 리즈밴드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이상원 씨 같은 경우는 작년 29세입니다. 조용필 형님의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들어도 지루하지가 않고 그리고 들을 때마다 항상 더 새로운 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돌아와요 부산 항해로 가요계에 등장한 조용필. 하지만 그를 최고로 만든 건 바로 이 곡이죠. 아름다운가요? 사진을 4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화랑팀이라는 조용필 씨의 팬클럽. 당시에 용필 오빠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가출한 소녀 팬들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소녀는 아줌마가 되었지만 오빠의 모습 여전히 설레고 있잖아요. 양쪽에 막 네, 모서리로 맞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쵸, 헤어밴드는 아무나 안 어울려요. 가지 않는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또 가고 가지 않는다고 각서 쓰고 반성문을 썼는데도 또 가게 되더라고, 끌리게 되더라고요. 그의 노래는 항상 소녀들의 환호로 절묘한 하모니를 이루었는데요. 박은영 아나운서는 저거 모르죠? 네, 모르죠. 조용필 씨의 팬클럽은 최근 환갑을 맞은 조용필 씨를 위해 신문 광고를 내고 기부 활동을 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중학교 때 1학년부터 좋아해서 벌써 34년째 오빠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와. 아직도 오빠가 건재하다는 거에 너무도 저는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오빠네요. 사랑합니다, 오빠. 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정말로 팬의 역할이고 모습일까. 그런 어떤 모범답안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좀 여유롭고, 지켜봐 줄 수 있고, 관조의 그런 미학을 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함께 나이 들어가고, 함께 교감할 수 있는 팬들이 있어 쉴 틈 없는 원조 스타들. 앞으로도 세 분의 활약, 그리고 변함없는 팬들의 응원 기대하겠습니다. 그, 남진 오빠.